알았어. 이렇게 보여주라고. 피순대를 갖고 있어. 와. 막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응, 돼지가 도축을 안 하니까 내장이 없으니까 우리 장사를 할 수가 없었지. 32년. 그럼 내가 열아홉이겠어? 배워갖고 해보겠다는 딸이 뭐 3살인데. 아니 마스크로 가려놔서 그래. 벗으면 늙었는데 마스크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 근데 오직 순대만 계속 꾸짐했어요. 네이버에 보면 순대국도 판다고 써놨어요. 단골들이 그 순대 장사를 접을까 국을 할까 물으니까 접지 말고 순대만 하라고 했거든. 대개는 오면 순대 한 개 시키고 국밥 시켜서 나눠 먹고 어째도 순대는 먹더라고. 순대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옛날 방식을 고수하니까 많이 귀찮죠. 어. 1년 전에 된장을 안 담그면 만들 수가 없어. 당면 안 써요 우리는. 90%가 피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피순대라고 하죠. 우리 엄마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전부 다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야채 방아잎 비계울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엄청 비싸요 얘가. 우리 요 지역 같은 데는 부침개도 넣어먹어요. 허브라고 보시면 돼. 한 개울에는 24,000원. 이하보다 짧아 보십니다. 깻잎 안 쓰고 이걸 쓴다니. 잡내를 잡아주는 데는 최고거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거 계속 넣어 먹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탕 처음 먹어본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니까. 창원에서 오신 분들은 많아요. 어제 3월 1일 날은 대구에서 오고 전안에서 오고 하여튼 외지에서 엄청 오셨어요.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 남해 쪽이나 뭐 삼천포 이런 데 통영 갔다가 구경하고 여기 들리는 거지. 네. 순대 찾으러 오셨지? 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송 나가십니까? 방송 아니고 유튜브. 방송 방송이지. 꼭 좀 참석을 해 참가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긴 했는데. 아이고 돈 드는 게 아닌게 행사였는데 도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품목이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고. 좀 협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 내가 하루 장사를 접고 너 그걸 도와줘야 되겠나. 도와줘라. 원래 등에 가리갖고 칼만 비고 순대만 비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난데지 잘 처리갖고 먹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참 내 말 안 듣네. 오소리 감투. 염통. 방송하고 관련 없다. 내 맘이지. 내가 주겠다는데 뭐. 내가 손이 저울 다이고 뭐 좀 큰 거 많이 갈 때도 있고 좀 작게 갈 때도 있고 어떤 손님에도 지난번보다 양이 작네요. 그 국기당이 안 준다 이 내가 그랬더.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면 좀 큰 게 갈 때도 있고 또 마칠 때 어중간하게 조금 남은 거 뭐 다 좁힐 때도 있거든. 끝났던 마흔씩 줘버림. 절대 얘기를 하지. 튀긴거 왜 불이 너무 쎄서 그래. 비껴 빨리. 오징어 같기도 하죠. 23,000원. 일곱창이 양이 많으니까 남겨놔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포장해 가는 손님들을 조금 더 드리고. 맛있어 이 집에. 이 단골인데. 진짜 맛있지.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대 찾으러 오셨나요? 오소리 감도 다 조금씩 떨어요. 아,
맛있어요. 고향이 시골인데 어릴 때 막 동네에서 잔치한다고 대진을 잡으면 이렇게 만나. 또 오줌 보는 애들이 그 바람 넣어가지고 공처럼 축구, 축구하잖아요. 예. 근데 아주 옛날입니다. 옥면사. 옥면사. 어. 알지? 이 사람이 좋아해서. 제주산 막걸리. 아, 감자. 어머니 씨 묵는 순대, 뭐 피순대를 많이 먹어서 어릴 때 이제 갑바치고 장태야. 이 엄마 따라 해서 이 먹어 맛. 장태의 추억을 위해서 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있는 순대가 없잖아요. 옛날 맛을 찾아온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때 내 배고플 때 나는 어릴 때 이 순대도 후보도 못 했다. 보리밥?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지. 보리밥 한 그릇 가운데 놓으면 보통 식구가 열 식구 되잖아요. 가성비에 한마디 동료들 모여서 소주 한잔 먹기 최고 좋은 자리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육수를 부어주려고 갖고 가네. 오늘 밤에 또 초 만들어야 돼요. 이것까지 만들어 쓰는 줄은 손님들 모르겠지. 갈아피는 해롭다고 내가 안 써. 왁스. 우리 아이들이 맨날 그 소리야. 먹는 것도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순대 접시에 저 사기 접시가 웬 말이냐. 애 둘이 키우고 먹고 살고 했잖아. 그럼 됐지 뭐. 우리 국물 구우는 거 보면 뒤로 넘어지죠. 우리 딱 집에서 곰국 하듯이 딱 그걸 구워갔었거든요. 심지어 지금 우리 김치에 쓰고 있는 고춧가루가 철은 DMZ에서 농사 지은 거가 아까 우리 딸님 봤죠? 시댁이 거기라. 색깔도 좋고 맛도 있고. 배추, 무, 다 국내산이라고 써놨어. 안 눌렸지? 예, 네, 차른 거. 야, 그거 한 2만 원씩 주고. 택배요. 2만 3천 원짜리를 2만 원에. 들어 밀어, 요리. 살리 찌그러. 태워 먹으면 돼. 알았어. 이렇게 보여주라고? 피순대라고 있어. 와. 모델로 받아야 되는구나. 순대, 모델로는 순대가 받아야 되는데? 네, 나온 게 없어. 뭐다. 후기 아니, 모델로 처음 주라. 기분이 돼. 진짜 주시네. 수고하세요. 네, 전국에 택배됩니다. 여름에는 제주도는 안 보냅니다. 여기서 먹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네. 양도 많이. 네. 야, 햇대는 집 대박이다. 네, 배송비 4,500원 별도로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그 시간대에 주문 전화 계속 들어. SBS. 조리감통 내장 삶아놓은 거. 그거 하면 다 그거로 바꾸잖아. 싹 스탠으로 다 바꿔가 하잖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네, 막두기도 그렇고. 철원 비무장지대 고춧가루를 이용한 김치, 깍두기, 극. IMF 때 17억 부도 났어요, 그 당시에. 20몇 년 만에 갚았지. 우리 엄마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일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신용불량 된 거구나. 그렇지. 제 아버지 어디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이제 2년 다 돼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제 평생 돈을 이제 그 이후에는 못 벌어줬으니까. 방송이 작년 1월 25일 날 나갔는데 그 아빠 돌아가신 거는 4월 23일이었거든. 이제 그렇게라도 도와주는구나 하늘나라에서. 아, 왠지 방송으로 아버지가 없으시면 어필이 되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가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런 게, 이건 그냥 제 생각 아닐까. 왜냐면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못다한 어떤 선물을. 네, 경제적으로 못해줬으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 위안인 거죠, 이거는 뭐. 예. 네, 그러니까 진주에서 고기 당당히 들고 갈 수 있죠, 아직도. 우리 엄마 그래서 제가 존경해요. 존경 아니 할 수 없어요. 네. 그거 다 했어.
젊은 아들 볼 때는 바보스럽게 살았겠지. 내가 지방시하고 국시는 안 떼먹는다고 하면서 지방시 때문에 찾아갔었는데 동에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대. 내가 얘기를 딱 했더만 그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네. 이혼을 해야 되는 게요. 크기? 막창 크기 따라 다 차이. 큰 거 걸리면 크고 막창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다. 아니, 우리는 매일 작업하는 생내장만 갖고 들어요. 여기 이제 글리트 좋은 것만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갔을 때 30년 몇 년 전인데 내장을 이렇게 안 좋은 걸 주는 거야. 근데 두 번 안 했어. 아무 말 딱 받아가지고 일단 계산을 해. 내장값을 줘. 근데 그럼 내 거잖아. 그래서 풀어. 프로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거 꺼집어내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려. 보는 데서 다 버려. 아 이게 물어보더라고 왜 버리냐고. 아 이거 가져가도 못 먹어. 어차피 못 먹을 거 뭐하러 가져가. 딱 버리고 묵어갔다가 와버렸어. 바꿔달라 하지 하더라고. 바꿔달라 하는 거는 귀찮은 짓이고 내가 돈 주고 사가 내가 버리겠다는데 뭐 말이 많아 하면서 딱 버리고 왔어. 그럼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당연하지. 그걸 내가 두 번 딱 했어. 또 마음에 안 들었어. 정말 깨끗이 씻어. 왜냐하면 순대 공장처럼 내가 매천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공장 순대하고는 차이가 있지. 제가 오늘 먹어보고 깜짝 놀란 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뒤끝에 찝찝함 있죠. 약간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그게 없더라니까요. 근데 그 차이는 확실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무 내가 주워 먹고 삶은 맛보고 하는 게 다 내 입에 다 들어가는데 조미료 안 넣고 담백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를 좋아해. 혀가 끼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런 사람이 들어있거든. 젊은 친구들이. 그 깍두기도요. 무 본연의 맛 있죠. 시원한 아삭. 별거 안 넣으니까. 밥을 먹을 거면 깍두기 조금 짜야 돼. 근데 순대를 먹을 거니까 이미 간이 있으니까 응. 짠 거보다 약간 이게 손님들이 자꾸 리필을 해가 미안하잖아. 아줌마 자꾸 부른다. 한 번에 많이 달라고? 아니 자기들이 리필을 퍼다 먹어. 어디 있는데요? 저기 가고 저기 밥은 막 자기들이 퍼가 먹고 그래. 그럼 자꾸 퍼가 미안하잖아. 아줌마 그래 불러. 깍두기를 이렇게 담으면 안 된다고. 짜게 담으라고. 오이라.
쏘고선 소리가 다시 벼락치는 소리 냄비에 대해가지고 익었나 보다. 아이고 이거 시스가 무치가 밥 먹어야겠다. 돈나물 몰라요? 왜? 네. 진짜? 어, 이거 먹으면 돈 벌어요? 새콤달콤 무쳐졌을 것 같아. 왠지 이건 그냥 풀 먹는 느낌. 풀 먹는 느낌으로 먹는 거지. 오미자 액에다가 탁 무쳐놓으면 먹을만해요. 그 향이 나 풀이야 이런 느낌이야. 맞아. 가지 봐라. 순대 가지 봐라. 또 안 들리는 거. 집에 중국어 댕기는 거 알면 안 돼요. 아, 죽는 줄 알고. 나 죽는 줄 알아. 내가 바로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너는 너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진짜 깨끗하고요. 밥 냄새가 안 나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일단 순대는 너무 맛있으니까 불순대도 다 맛있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딴 데 가서 못 먹어요. 그 냄새가 나서 못 먹고 이런 내장들이 안 깨끗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놈들이 몇 병 먹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요 집은 요거 있습니다, 막걸리. 아, 맛있는 내장만 주잖아요. 맛있는 내장. 호텔 때문에 한 달로 먹었다. 나이가 있는데 호텔 힘들게 할 수 있는. 싸우라 그때. 안 찍고 저희 늦게는 봤어? 고시면 안 그래요. 내가 혼자 가지 않는 거 119 신고 갔는데 119가 내 번이고 올 거잖아. 김치 그리고 깍두기.